오늘은 기본 메시지라고 할수 있고요. 영점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본 메시지고요. 또는 영점 메시지라고 하지요. 원래의 인결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소나 돼지나 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완용 개가 물가 많이 오른다고 자살하거나 우울증 걸리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요. 누가 괴롭히지만은 만족해요. 애완용 개가 물가 많이 오른다고, 전셋값 많이 오른다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은 배부르다고 만족 못 해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을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하나님 찾도록 지금 받았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은요, 이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의 원리 네 가지인데요.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어요.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큰 고기는 물 떠나면 죽어요. 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태평양 바다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흙을 지으셨어요. 흙을 지으시고 거기에 나무가 채소 식물이 나게 했어요. 나무는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몇백 년된 나무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려요. 나무는 흙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공중을 지으셨어요. 이 공중에서 새가 날도록 지었어요. 새가 공중을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고기에 물 떠나면 죽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영이 죽어. 이게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세 가지 언약이 뭐냐니까 형상 언약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두 번째가 사명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세 번째가 행위 언약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 깨지고 사명 언약 깨지고 형상 언약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이게 중대한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한 떠난 문제죠. 떠난 결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두 번째가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난 사건이고요. 이 죄,
이건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도 되겠지만 원죄,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결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인간에 들이닥쳤는데요. 심각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사탄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지옥이라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온갖 저주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노력이 계속되는 거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종교 생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귀신이 7배로 더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죠. 종교는 뭐냐? 신이시 어디 계신 복주세요. 신을 찾아서 끌어들여서 복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게 복음인데요. 이 종교는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요. 신을 끌어들여 복받으려고 하는 인간이 찾아다니는 걸 보고 종교를 합니다. 이거 하면은요, 7배로 더 귀신 더 역사한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고는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철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은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지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도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는데요. 선행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행하는 이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절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약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짝내게 하겠다. 박살내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어요.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될 때 많은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애를 한번 낳으면 끝이지요. 못생겼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또 낳았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아니잖아요. 못생겼다가 도로 집어넣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줬다가 11조 몇 번 떼먹고 교회 몇 번 안 나오면 취소시켰다가 또 회개하면 또 줬다가 또 취소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그 대신에 영생을 얻고 잘못 살면 징계를 하는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요.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데 영생을 얻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고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영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주고 사라. 사게 산 거예요. 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공짜로 주면 고맙습니다. 받으면 받아버리면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대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치 없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고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전화기를 아무리 휴대폰 비싼 걸 사도 번호가 안 되면 통화가 안 돼요. 닭이 있는데 암탉이 모이면 먹고 내놓으면 무정란이라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후라이만 해 먹어야 돼요. 암탉이 장딱하고 살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유정란이라 그러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립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운명 사주팔자 마귀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지금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영접을 초청하는데 어떤 사람 다 듣고 난 뒤에 나중에 할래? 지금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잠언 21장,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많은 사람 죽었죠. 성수대교 떨어져서 또 많은 사람 죽었죠.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그걸 거기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다 피해버리지.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한 시간 후에 될 일을 몰라요. 어떤 급한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사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 받아놓고 사시라. 그래서 영접하겠다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혼자서 못하시니까요. 제가 손을 잡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해서 영접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없이 방황하면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탄을 꺾으신 참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 영혼 속에 하나님 영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영생 얻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은혜 생활 안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란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지옥을 구원받아서 지옥 못 보내니까 징계를 해요.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렵게 해서 회개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축복받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 메시지, 영접 메시지.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본 메시지를 제가 좀 전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몇 가지 나오는데요. 중 다 토시하나 안 틀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외우면 좋지만요. 대충 몇 장 몇 절에 어떤 얘기. 이거요. 반복해서 한 100번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자꾸 이렇게 풀이하셔서 요거 간단하게 준비되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건드려 보세요. 천지 열려 있어요. 전도할 데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하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 많은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또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